오늘은 골다공증 치료의 승인은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량이 크게 감소되고 뼈 조직의 미세구조가 파괴되어 뼈가 취약해져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에게 흔하게 일어나고 유전적인 것과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장에서 칼슘의 섭취가 적어지고 조골세포의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50세 미만 성인은 하루 1000mg, 50세 이상은 120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에게서 식사만으로는 칼슘 보충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칼슘 제제의 약초나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조사에서 골밀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는 10년 이상 차를 마신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차를 마신 기간이 길수록 골밀도가 높았는데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차에는 불소와 에스트로겐, 망간 등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각종 뼈질환과 골밀도를 향상시켜 골다공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골감소증과 파골세포, 골연화증 등의 뼈의 골대사에 도움을 주는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암치료에 많이 쓰이는 꾸지뽕입니다. 꾸지뽕은 칼슘이 우유 15배와 봉잎 45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근 6배와 호박 10배에 이르러 높은 함량을 고루 가진 특급 약초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꾸지뽕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관절과 뼈에 생긴 염증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뼈의 골형성을 촉진하고 연골저하 및 골연화증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는 계명대학교 꾸지뽕 나무 뿌리 추출물이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꾸지뽕 나무 뿌리 70% 에탄올 추출물이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에 대해 분화를 억제하였고 성숙한 파골세포의 형성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골조직과 미토겐화 활성 등의 각종 지표에서 신호전달 경로와 발현을 억제하였고 실험 군간의 차이는 95%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꾸지뽕 나무 뿌리 추출물은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해서 천연물질을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꾸지뽕 나무 뿌리는 사철 수시로 굴취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한 줄기 정도 잘라서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건조시켜 쓰시면 됩니다. 용량은 20-30g의 물 1.5L 정도를 붓고 물의 양이 반으로 줄면 다시 약풀로 달여 식사 전후에 마시면 됩니다. 꾸지뽕은 특별히 밝혀진 부작용은 없었지만 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꼭 소량씩 음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이 허약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에는 뼈와 연관이 깊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이소플라본과 플라보노이드, 리그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소플라본이 대표적이며 과일과 야채 등의 여러 종류의 식물에도 들어있지만 주로 콩나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화시킨 콩나물은 트립토판과 리신 등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살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동신대학교에서 콩나물 추출물이 골다공증에 관한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콩나물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의 골다공증을 유발시킨 백서에게 6주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골강도와 골밀도 등의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퇴골 무게 골강도 골밀도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해 모두 유의성 있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은 뼈 성장에 관여하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뼈 조직을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콩나물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콩나물에도 대두 관련 식품을 많이 섭취한 여성에게서는 폐경기 이후 골손실로 인한 골다공증 발병 위험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콩나물은 다양한 식재료에 이용되지만 건조 후 분말로 갈아서 먹으면 더 좋은 항산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콩나물 분말은 가격이 1kg에 3-4만원 정도 하니 집에서 건조시켜 먹으면 가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량은 1일 식전에 한 스푼씩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되고 중성지방과 고지혈증을 감소시키며 포만감이 생겨 다이어트에도 매우 제격이 됩니다. 콩나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은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조시켜 분말을 만들어 먹으면 성질이 평하게 되어 먹는데 큰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